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혹은 보충제를 섭취하면서부터 여드름이 올라와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여드름 발생의 몇 가지 원인들을 살펴봐야겠죠. 땀이 흘러 넘칠 정도로 고강도 훈련을 수행하게 되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온과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는 피지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몇몇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피부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은 10% 가까이 상승한다고 하네요. 그에 대해서 운동 자체로 인해 증가한 남성호르몬의 분비량 역시 피지 분비를 더욱 자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청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인수 유사 성장인자 IGF-1의 생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근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피지성과 작용하게 되면 피지 분비량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여드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드름의 경우 유전적인 부분과 피지 관리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아무리 먹어도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만 나는 유독 단백질 보충제만 먹으면 피부가 뒤집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는 유청 단백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선 단백질의 섭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루 총 섭취량이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든지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들을 통해서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만 채워주시면 결과적으로 근성장과 근력 상승이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백질이 마냥 갖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고기와 우유 그리고 계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 하기 위한 모든 아미노산들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각 식물마다 일부 아미노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주요 아미노산의 부재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메티오닌, 라이신, 그리고 루신과 같은 핵심 아미노산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인체의 발달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 유청 단백질을 못 드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의 경우에도 완두콩 단백질과 소이 단백질 그리고 현미 단백질을 함께 섞어서 섭취해주거나 여러가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섞어놓은 식물성 프로틴 블렌드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완벽히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완두콩 단백질의 경우 메티오닌이 부족한 반면 라이신이 풍부하고 현미 단백질의 경우 메티오닌이 풍부한 대신 라이신이 부족한데요. 이 둘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부족한 아미노산 없이 균형 잡힌 아미노산을 제공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에는 어떤 단백질을 섭취한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 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에 근성장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유청 단백질을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청 단백질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와 유청 단백질 보충제를 함께 섭취할 수도 있고 나는 피부에 예민해서 유청 단백질 섭취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설명된 것처럼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섞어서 드신다면 여드름 걱정 없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일한 근성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프로틴에서 나온 소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제품의 경우 기존의 유청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께 굉장히 이상적이며 1회 제공 단백질 총량이 무려 27g에 달하는 굉장히 고단백 저지방 단백질 보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성 단백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프로틴에서 나온 소이프로틴 아이솔레이트는 유청 단백질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맛이 깔끔했습니다. 이번 8월 14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8월 15일 월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8.15 가격 해방의 날 기념으로 전 제품 최대 81.5% 할인 특가와 함께 라니 추가 할인 코드 입력 시 무려 45% 추가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여름 마지막 가장 큰 할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보충제 및 영양제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최대 할인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